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스켈레톤의 황제 윤성빈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야구 팬분들은 롯데자이언츠의 윤성빈 선수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피칭 보시고 가장 큰 장점 어디에 있다고 보셨어요? 아, 윤성빈 선수. 저는 오늘 윤성빈 선수 보고 세 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키가 상당히 크고 네. 두 번째는 너무 잘생겼어요. 세 번째는 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공의 구위가 좋다는 점. 그리고 사실 윤성빈 선수가 작년 1년 동안 재활하면서 프로 등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비공식이지만 첫 연습 경기에 지금 등판을 했는데 구속이 148km까지 나오고 투스트라이크 이외에 타자들을 삼진 잡는 포크볼이 기존 선수에 비해서 떨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롯데 벤치나 네. 롯데 팬들도 이 윤성빈 선수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올 시즌 첫 프로 데뷔 무대를 치르게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파서 1년간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상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말끔히 해소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 사실 윤성빈 선수가 구위는 150을 넘는 강속구를 갖고 있지만 제구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직구도 그렇고 포크볼도 그렇고 완벽한 제구력을 보여줬다는 건 조은우 감독이 이 선수를 갖다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롯데 마운드에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네. 오늘 경기 윤성빈 선수 정말 씩씩한 피칭을 보여줬는데요. 몸 관리 잘해서 시즌에서도 이런 모습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